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사육장에 원래 멘티스가 살았었는데 결국 1년 반 만에 용궁에 가게 되어서 이 빈자리를 채우고자 제가 직접 바다에 가서 해수어를 잡아다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선 부산으로 그러면 렛츠고. 아, 여러분들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수조에다가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조금 귀엽고 사육할 수 있는 친구들을 한번 잡아볼 건데 바로 오늘 짜잔. 와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에그박사님이랑 그리고 저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그라운드 팀 매딕입니다. 오, 목소리 여러분들 아시죠? 오늘 여기서 오늘 투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많이 보시니까 절대 강에서 치시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네. 바다에서도 어항이나 내항에서 치면 안 됩니다. 어항이란 말하는 거는 이제 어른들이 심어놓은 이제 그 양치장 같은데. 양치장. 일반 뭐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바닷가는 상관없습니다. 와. 야, 뭐야 이거. 아, 아, 이런 식으로 바닥을 끌리니까. 어? 뭐 잡힌 거 같은데요? 처음 전화했는데 해조류가 굉장히 많이 잡혔고 쓰레기가 너무 많다. 뭐 하나 잡히긴 했다. 아, 뭐가 있나요? 오, 있네. 벌써 하나가 우리 망상어라는 바다의 붕어. 야. 새끼를 낳는 물고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야,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죠. 낚시꾼들한테 가장 인기가 없는. 야, 여러분, 저 지금 안 찍었는데 저 연습하려고 한번 던졌는데 하자마자 범돔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망둥인가요? 망둥어. 아, 망둥어 종류예요. 와, 이 친구 꼭 데려가야겠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죠? 네, 맞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친구지만 되게 예쁜 범돔. 와, 열대어 같이 생겼어요. 이것만 하나 둘. 네네네. 요것만 흔들어서 요것만 던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 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네. 근데 아는데 막상 하면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죠. 네. 야, 우선은 지금 계속 배우는 중인데 우선은 오이, 뭐 하나 잡혔네. 벌써 망상어 같아요. 망상어. 망상어 전문인데. 우선은 야, 아, 숭어. 이거 숭어. 숭어. 숭어예요? 아, 숭어. 이 보면 지느러미가 갈라져 있죠. 네네네. 지느러미가 위에 있고 밑에 또 있잖아. 이게 숭어야. 아, 야, 귀엽다. 지역 동네에서는 전부 다 그 아들고기라고. 이쁘게 생겨서. 네, 바로 풀어줄게요, 이 친구들을. 네. 여기 보거드 나왔어요. 복섬. 얘네도 막 엄청 부풀잖아요. 야, 근데 이 친구들은 사육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얘네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아, 이게 통통한 거 말고. 근데 뱅이, 근데 뱅이돈도 사육이 되나요? 엄청 잘 크고 엄청 네. 예뻐. 아, 진짜요? 이 친구도 데려가야겠다. 그렇지. 자, 이거도 좋아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반 그냥 뱅이돈인가요? 어, 일반 뱅이돈. 이꼬리 아니고 조사용이라서 안 다쳐요. 이 작은 것들. 야, 이쁘다. 장구루님이 잡은 우리 뱅이돈. 야, 멋있습니다. 이 친구 그러면은 범돔이랑 같이 길러도 되겠죠? 충분하죠. 야, 좋습니다. 넣어놓고 올게요. 또 나왔나요? 약간 괴물투망 느낌으로. 괴물투망이에요? 우와, 이번에 왜 이렇게 큰 애들이 나왔어? 물이 빠질 때라서 빠지는 자리로 잡았습니다. 독섬하고 숭어. 야, 숭어. 이게 진짜 그냥 숭어. 그냥 숭어예요? 그냥 숭어. 와. 우리 부부가 잡았던 망상어, 큰 망상어. 어우, 가버려. 안 키워. 이 친구는 그냥 숭어. 이 친구도 바로 풀어줄게요. 에그박사님, 이거 바로 풀어줄게요. 와, 복섬. 물이 빠질 때라서 볼 사이사이에 이제 있어요. 야, 대박. 아이고, 귀여워라. 너희는 가세요. 도구가. 야, 자, 여러분들, 무튼 우선 1차로는 투망으로는 조금 배워가지고 이게 범돔이랑 뱅이돔을 제가 데려갈 예정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황줄 깜짱이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한 20cm까지는 커지는 친구라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청소년 단계이고 우선은 단체로 사육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종이어서 제가 이 친구들은 모조리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 먹고 2차로 물 빠졌을 때 독대질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에 왔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반도질로 해가지고 이제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외항 내항이 구분되어 있는데 내항에서는 하는 게 불법이고 현재 이쪽은 외항으로 구분이 돼서 여기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종이 좀 다양하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고맙습니다. 과연 오오오오 구독동갈 망둥이고. 야, 이 친구도 사육 가능하나요? 그럼요. 다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거 노래미. 노래미. 저는 이거 미역집 큰 건 줄 알았어요. 저도 회감으로도 굉장히 인기 좋은. 와. 키우지 않으실 거면은 바로 놔주세요. 네, 놔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커요, 이거. 뱀정 아니야, 뱀정어, 뱀정어. 오호, 이거는 배도라치입니다. 아! 라치라치, 배도라치. 네, 배도라치네. 이거 그냥 그 먹배도라치나 황배도라치 같은데, 이것도 키울만은 해요. 근데 싸납잖아요. 약간 싸나워요. 아. 되게 재미는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제 안전을, 평화를 위해서. 놔줄까요? 우선 넣어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넣어볼까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두고 한꺼번에 넣고 하나 더 있으니까. 야, 오, 크다. 진짜 크죠? 자, 이건 아까 우리 많이 잡았던 망상어. 망상어도 약하니까 바로 놔줍시다. 예, 바로 놔주시고요. 네, 바로. 두 분이서 알아서 잡아주시니까 이제 결과만 확인하고 저는 쓰레기 좀 주술게요. 쓰레기 진짜 많아요. 뭐 나왔나요? 농어. 농어도 나와요? 농어도 잡혔고요. 와. 그 다음에 우리 범돔. 와, 범돔 또 나왔네. 야, 범돔은 되게 흔하네요. 그렇죠. 아, 이 부두가 근처에 이게 많구나, 범돔이. 부산이나 제주 쪽은 범돔의 밭이지. 범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망상어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너도 가? 운이 좋구나. 저런 식으로 혼자 하시거든요. 야, 아 근데 진짜 저는 항상 바다에 오면은 약간 물속에 오면은 약간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협동으로 해가지고 저는 옆에서 새어 나가는 친구들을 여기서 밀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오, 노래미가. 진짜 놀래미 되게 많다. 노래미와 우리 전망둑 하나가. 전망둑이. 아이고 이쁘다. 아마 조가들 가장 흔한 우리 성격도 굉장히 포악한. 기수에도 많잖아요. 기수에도 많아요. 놔줍시다. 자, 이제 반도질.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습니까? 망둥어 종류를 많이 잡았어요. 오. 약간 좀 작은 물고기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망둥어 전망둑들이. 제가 딱 펼치고 있을게요. 왔었네요. 이쁘다. 근데 물 속에 들어간 거 되게 이뻐요. 그렇죠. 이게 바다 대벌레. 오. 스켈레톤 시리프. 야, 이번에도 제가 한 4차 시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나올지. 근데 우선 제가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전 이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작고 이쁜 거. 이제 배너피쉬 이런 것도 가끔 부산에서 출몰해서 잡을 수도 있고 나비고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인데 나중에 뭐 나오겠죠? 과연. 미쳤다. 독가스 엄청 크다. 자, 우리 에그박사님 잡은 범돔. 범돔. 이렇게 손바닥만한 범돔. 이따가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가시가. 네, 이거는 처음에는 놔줍시다. 풀어준 게 낫죠? 네, 이거는 바로 놔줄게요. 와. 안녕. 애기 많이 낳고. 진짜 이쁘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큰 범돔 놔주는 이유가 있나요? 큰 범돔 놔주는 거는 사실은 큰 애들이 살았을 때까지 이거 확률이 더 적잖아요. 사실 큰 애들을 놔주는 게 더 낫죠. 자, 이거는 독가시치. 독가시치요? 그 유명한 독가시치. 많이 크는 아이들이. 굉장히 큰 아이들이죠. 횟감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독가시치예요. 여기 쏘이면 아파요. 이거 봐. 우와, 쏘였어. 그다음에 여기 망상어 사이에 보면은 강성돔. 이 친구 금지체장 있죠? 금지체장이 강성돔도 있어요. 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톱 할 때까지 그 앞에서까지 갈길질을 하세요. 나 나왔어. 미역치. 아까 풀어준 애 같은데. 미역치. 복숭아 씨앗이. 복숭아 씨 나왔어요. 우리 양 박사님이 뭘 잡았을까? 양태. 자, 양태가 잡혔는데. 아, 이게 제가 바다 진흙을 치면서 왔거든요. 아, 진흙에 있던 물고기구나. 이거 마치 그거 닮았어요. 아기. 아기 닮았지만 얘는 양태입니다. 양태. 양태요. 야, 신기하네. 여기 보면 지느러미 끝에 가슴 좀 이렇게 세우죠. 네. 위쪽으로. 네? 위쪽으로 이렇게 세우죠. 아, 세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 이게 잡으면. 아, 가시예요? 위에서 하면 찔립니다. 되게 아파요. 이게. 앞에서 보면 더 웃겨요. 쇼맨십이 있어, 쇼맨십이. 오, 약간 연예인 빌. 신기하게 생겼네. 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문절방독이라는 건데 이것도 나왔는데 바로 방생 다. 여러분들 지금 잡은 거를 오늘 우리 메딕 형님께서 이거를 포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가죠? 하루 이상 가요. 퍼포먼스 한번 쭉 요래 해가지고 데려갈 건데 이거는 아직 비공개 생물입니다. 이거는 백그라운드님께서 유명하게 해주신 생물인데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범돔입니다. 범돔 정말 이쁘죠? 너무 많이 가져가면 수조가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고 수질관리가 어려워서 4마리만 챙겼습니다. 더 많이 있었는데 다 풀어주고 이것만 챙겼어요. 아, 그리고 이게 일곱 동갈 망둑이라는 건데 배도라치 조그만 거. 배도라치 종류는 혹시 딱히 없나요? 아마 이게 뭐 황배도라치나 뭐 그런 종류 같은데. 아, 지금 작아가지고 그거 한번 좀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복귀할게요, 여러분. 한번
방주. 아. 아, 근데 여기 전망도 되게 큰 거. 이 정도면 뭐 이제.